안녕하세요. 시네마틱 영상제작자 돌쇠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고프로 히어로 10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전 일단 고프로가 출시가 되자마자 여러 액세서리들과 함께 히어로 10을 구입을 했는데, 운 좋게도 고프로 코리아로부터 제품을 대략적으로 10일 정도 동안 사용을 할수 있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콘텐츠 촬영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일단 간단하게 요 보내주신 키트 언박싱부터 진행을 하고, 또 이번에 고프로가 프로세서가 2세대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잖아요. 전 모델인 고프로 히어로 9이랑도 직접 비교를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체감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인트로 보시고 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순서는 간단한 이 키트 언박싱을 하면서 전작과 어떤 점이 더 개선이 되고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스펙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고프로에서 가장 자부하는 기술인 GP2 프로세서에서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고프로 9과 10을 이 자리에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언박싱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고프로를 이제 대여하는 제품이라서 포장지라든지 안에 있는 구성품이 조금은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거랑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일단 다 제끼고요. 가장 중요한 카메라부터 봐야겠죠? 사실 원래 여기에 포장지가 이렇게 다 붙어 있었는데, 제가 아까 리뷰를 촬영을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다시 찍고 있는 거라서 아까 제가 미리 뗀 거고요.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은 일단 배터리는 들어있지 않고 배터리는 여기서 이제 넣어서 사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꼈고요. 디자인을 한번 보시면요. 마치 10주년을 기념하듯이 이번 고프로 히어로 10에서는 카메라에 부착된 로고가 시원하게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히어로 10으로 되면서 좀 디자인에 이렇게 포인트가 준것 같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 같고요. 무게는 거의 이두 개가 차이가 없다시피 한데요. 고프로 히어로 10이 대략 5g 정도가 더 가벼워졌습니다. 크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의 경우에는 2000만 화소에서 300만 화소가 올라가서 2300만 화소에 사진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에서의 기능인데요. 저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네마틱 영상이라는 컨셉을 채널의 방향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 부분에서 정말 만족스러운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거의 두배 정도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고프로 9부터 10까지. 고프로 9 같은 경우에는 5K의 경우에는 30프레임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었었죠. 그리고 4K 60프레임. 그리고 2.7K는 120프레임까지 지원을 했었는데요. 4K에서 120프레임 정도까지 하면은 정말 만족스럽겠다. 후속작에서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전부 다 제가 원하는 만큼 다 올라갔어요. 무려 이제 5.3K에서는 60프레임까지 지원이 되고, 4K에서는 120프레임, 그리고 2.7K에서는 240프레임까지 프레임 레이트가 확 올라갔습니다. 240프레임이면 사실 슬로우 모션을 10% 수준까지 걸수 있다는 건데, 2.7K가 결코 낮은 해상도가 아니죠.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샷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이퍼 스무스 같은 경우에는 4.0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제가 낮에 나가서 아직 사용을 해보지를 않았어요. 오늘 바로 받아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사용을 할 거긴 한데, 알려진 스펙에 의하면 5.3K 30프레임, 4K 60프레임, 2.7K 120프레임 등 이런 고성능 환경에서의 안정화가 매우 최적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방금 라임 좀 괜찮았죠? 수평 조절 기울기의 한계도 27도였는데 이게 45도까지 늘어나서 그냥 걸어가면서, 뛰어가면서 찍어도 짐벌급의 영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직접 나중에 제가 밖에 나가서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수의 경우에는 똑같이 10m로 동일하고요. 웹캠이나 라이브 스트리밍의 경우에는 USB-C 타입과 1080p로 송출되는 것은 동일한데, 여기에 하이퍼 스무스 4.0을 적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거의 짐벌을 들고 다니면서 찍으면서 라이브를 할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혁신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듈 같은 경우에는 고프로 9에서 썼던 모듈을 그대로 호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프로 9 때는 미디어 모듈을 사지 않았었는데, 이 미디어 모듈이 꽤나 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0에서 모듈을 사가지고
나중에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 9이랑 10이랑 진짜 GP2 프로세서 코너 속의 코너 너의 능력을 보여줄 시간입니다. 일단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키는 것부터 먼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고프로 히어로 10이고요. 이게 고프로 히어로 9입니다. 자, GP2 프로세스의 첫 인상 과연 어떨지. 동시에 버튼을 확실히 고프로 히어로 10이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터치 능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터치 느낌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더 매끄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한번 목소리로 제어를 해보겠습니다. 고프로 동영상 촬영. 이거는 나인이 조금 더 빠른데? 이거 좀 이해되네요. 고프로 동영상 촬영 정지. 네,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고프로 히어로 10 언박싱과 함께 고프로 히어로 9 전작을 비교를 해보면서 GP2 프로세스가 얼마만큼 고프로를 혁신적으로 바꿔놨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는데, GP2 프로세서가 이런 터치 감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촬영 환경에서도 개선이 됐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빨리 나가서 사용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 고프로 히어로 10으로 해볼 것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촬영도 해보고 또 이 녀석이랑 같이 여행도 가서 브이로그도 찍어보고 하이퍼 스무스 보드 시험을 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안 해주셨다면 구독을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마틱 영상은 돌쏘가 올쏘.